회장님께서 이제 뭐 사회 공헌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신데요. 네. 맨발 그 개족산도 그렇고요. 그다음에 여러 특강들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회장님에게 있어서의 뭐 마라톤 달리기의 의미는 어떤 걸까요? 저는 신이 내리는 최고의 보약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. 이제 마라톤은 어떻게 우리가 발이 태어나가지고 그럴 때부터 발을 이제 쓰고 여러 가지 뭐 저는 뭐 또 걷고 뛰다 보면은 또 몸과 마음도 비우게 되고 건강도 착해 되고 뭐 참 좋습니다. 좋은데 우선 저희들 마라톤은 이제 이렇게 뭔가 이 그 또 이렇게 뒤에 나가서 뛰다 보면은 준비를 잘하든 못하든 간에 또 뭐 이렇게 여러 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. 네네. 자신을 또 이렇게 뒤돌아보기도 하고 내가 살아온 것도 좀 생각하게 되고 주변도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. 또 뛰면서. 네네. 그런 것도 있고 또 그 뛰고 난 뒤에는 또 이렇게 굉장히 힘든 과정을 거쳐서 이제 이렇게 그 완주를 했으니까 네네. 굉장히 성취감이 있고 자신감이 있어요. 그래서 보통 일요일날 대회를 많이 하는데 월요일 출근할 때 되면 굉장히 금방 지집니다 이게. 아, 예, 예. 어깨 괜히 힘이 딱 뭐든 할 수 있고 예, 예. 또 그런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은 이제 이렇게 준비하고 또 힘든 어떤 과정을 이제 뛰고 뭐 이런 과정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자식이라든지 네, 내 주위에 있는 네. 사람이나 또 우리 직원들은 이걸 다 이제 이렇게 보면은 지켜보고 있잖아요. 네네. 지켜보고 있으니까 느끼는 게 있겠지 뭐. 네. 가령 저기 그 이봉주 같은 경우는 20년간 41차례 풀코스 네. 완주를 했고요. 회장님께서는 15년간 51차례 네. 풀코스를 완주를 했는데 뭐 그렇게 이제 기록 싸움은 아니기 때문에 뭐 거기에 의미를 둘 수는 없지만 하여튼 15년간 50회를 넘긴 그 풀코스 완주나 아주 대단한 기록인데요. 뭐 그게 기록의 의미를 둬야 되는 건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준비 아니면 도전 뭐 네. 이런 건지요. 그렇죠. 이건 뭐 운동 선수도 아니고 네. 그 제 자신을 둘러 뒤돌아보더라도 15년 동안 이렇게 쭉 계속 뛰어왔다는 거. 네네. 그게 참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떤 운동을 뭐 다른 분들도 뭐 여러 가지 각자 이게 몸에 맞는 운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? 네네. 근데 꾸준히 해왔다는 그게 굉장히 이제 크고 또 앞으로도 할 것이고 또 기록보다는 뭐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이렇게 마라톤 대회를 신청하고 준비하는 그 과정이 이제 제일 크고 의미가 있죠. 네. 뭐 몸 관리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성취감도 많이 느끼고 네. 다른 운동하고 조금 틀린 게 그런 게 있습니다. 네. 내년에 뭐 7일간 250km라는 예, 예. 그 사하라 사막 마라톤 도전하시는데요. 예. 또 준비를 또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. 예, 그걸 제가 오래전부터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제가 내년에 58살이거든요. 네. 50대 후반에 새로운 도전인데. 네, 새로운 도전인데. 네. 야, 내가 나이 먹는다, 먹어간다는 그런 좀 뭔가 나약해질 수 있는데, 네. 아, 내가 뭔가 평소에 한번 그걸 한번 도전해보자. 그런 걸 한번 시천에 옮겨보려고 그래요. 근데, 7일 동안에 250km, 그 뭐 사막은 한 50도 정도 되고, 네. 또 밤에는 한 7도, 8도 된대요. 그래서, 그거를 이제 이렇게, 어떻게 보면은 제 자신과의 싸움이고, 또 어차피 준비를 또 이렇게 많이 해야 되겠죠. 그 모토가 어떻게 보면 역발상, 불광, 불극, 그 다음에 역창, 락, 뭐 이런 여러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계신데, 그것도 하나의 뭐 원천이고. 그렇죠. 그렇죠. 예. 도전이라는 게 또 보면은 남들이 좀 쉽게 안 하는 분야지 않습니까? 네네. 그렇잖아요. 네네. 또 뭔가, 나만의 뭔가를 또 한번 찾아가지고 해보는 것도. 네. 이게 남이 좀 하지 않는 걸 한다는 그런 부분이 좀 강하죠. 뭐 다 똑같이 하면 그게 또 도전일 수도 있는데. 네. 그거는 제가 이렇게 쭉 살아온 걸 이렇게 참 보니까 좀 그 뿌리가 네네. 궁했던 것 같아요, 내가. 혼자 창업을, 2천만 원가 창업을 하고
또 내가 또 경험하지 못한 또 새로운 분야, 술도 뭐 제하고 관계는 전혀 관계 없었던 거죠. 네. 또 뭐 산에다가 돌밭에다 흙을 깔고 뭐 이런 걸 할 때 보면 참 뭔가 좀 하고 싶은 거는 있었는데 참 부족한 게 많았다. 네. 그렇잖아요. 뭐 경쟁을 하더라도 뭐 이렇게 나는 경쟁을 하면 이기게 될 겁니다. 그죠? 네. 근데 덩치는 내보다 이렇게 소육배가 크고. 네네. 바로부터 이길 수가 없으니까. 네네. 그게 늘 좀 달리 보고. 네네. 그 자체가 이제 궁한 거죠. 내가 공중통... 예, 궁하니까. 궁하니까 뭔가를 몸부림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통하는 건데 그 과정에 보면은 뭘 좀 달리 보고. 네네. 남이 하지 않는 것도 해보고. 네네. 시도도 해보고. 모험도 해보고. 뭐 그런 것들. 그러다 보니까 뭐 용어를 그렇게도 쓰고 저렇게. 네. 회장님 슬로건이 이제 뭐 일찍이 사람과 사람 사이. 그래서 뭐 사람과 사람. 자연과 사람, 사람과 사회, 이런 있는 뭐 소통 이런 걸 좀 갖고 계신데요. 그것도 이제 뭐, 회장님을 가르치는 회장님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러던데요. 뭐 앞으로도 사회공헌 사업은 계속. 그렇죠. 하시는 거죠? 예. 이제 그, 우리가 이제 나눔이라는 거를 저는 참 요즘 최근에 들어서 또다시 좀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합니다. 그 우리가 이제 공연 문화 소외 계층을 찾아다니면서 공연을 많이 하거든요. 네네. 막상 가보면 그분들이 그 이런 공연을 이제 처음 접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 이렇게 표정도 밝고 막 고맙다고 하고 환호를 많이 해줘요. 네네. 저는 이제 내가 시간을 내고 돈을 들여가지고 그죠? 네. 정성을 들여서 이제 찾아갔지 않습니까? 근데 내가 더 이상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얻어와요. 그분들이 이제 고마워해 주고, 또 자기도 뭔가 대접받은 느낌이 있고, 그렇잖아요. 그죠? 네. 자존감을 자기가 가지게 만들고, 고맙다는 또 이야기도 듣고, 그걸 단순하게 돈으로 물질을 따질 수 있겠느냐? 예. 네. 네. 네, 그렇죠. 정말입니다. 그래서 나눔이라는 게 단순하게 우리가 어떤 물질로서 이렇게 다가간다 그래가지고 그걸 얻는 것보다도,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은도, 뭔가 좀, 어떤 좀 새로운 가치, 아, 참, 물질이 아닌, 뭔가 좀 그런 많은 큰 그 가치를 이제 제가 얻어온다, 이런 생각을 가지다 보니까, 아, 이거는 좀 계속 좀 지속을 해야 되겠다, 다양하게. 그거는 또 제가 오래전부터 해온 거고 요즘 또 새삼스럽게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. 좀 돌발 질문이긴 한데요. 경남 함안 분이신데 어쩌면 대전이 제2의 고향이 되셨어요. 네. 그래서 지금 11일체니까. 예. 대전에 대한 뭐 남다른 뭐 애정이나 아니면 앞으로 또 어떻게 대전에서 계속 함께 하셔야죠. 예, 요즘은 그런 질문 별로 안 받는데 예전에 많이 받았는데. 예. 첫째 살기가 좋아요. 살기 좋은데 내가 말 어디 뭐 다른 데 갈 이유가 없지. 그렇잖아요. 진짜 돌발 질문이죠. 정말 살기 좋습니다. 아, 나가면 뭐 나가면 운동 좋아하니까 운동할 곳도 뭐 여러 가지 있고, 그다음에 교통 또 사람들도 참 좋습니다. 이게.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밭전자가. 예. 네, 밭전자가 보면은, 예. 이게, 입구자가 4개가 있잖아, 안에. 아, 예. 충청도 입, 뭐 전라도 입, 뭐 수도권 입, 경상도 입. 이 대전에 이제 이렇게 전국 각지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그런. 그렇게 해석하는 거 처음 들었는데 아주 기가 막힌데? 네. 아니, 기가 막혀요. 근데 우리가 10자로 딱 드러내면은 큰 입이 하나 나오잖아요. 그건 우리 앞으로 숙제고. 지금 처음 안정된 직장을 박차고 사업을 시작하셨을 때가 33살 때신데요. 예, 예. 지금 취업난이 엄청납니다. 취업난이 엄청난데 회장님께서 대학 특강도 많이 다니시고 하지만 그 33살 전후 젊은이들한테 좀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? 젊은이들인데는 그렇게 생각해요, 제가 이제 좀. 이제 내 경험을 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? 다들 남들이 그 참 좋다는 뭐 삼성, LG 뭐 뛰쳐나와 조금 중소기업에 다니다가 또 창업도 해보고.
또 IT 기반의 컨텐츠 사업을 하다가 또 소주 회사를 또 사고 또 술을 팔면서 산에다가 뭐 흙을 깔아 건강을 맨발로 걷게 만들고 뭐 피아노를 산으로 올리고 또 외국에 저 대통령을 초청해가지고 뭐 산에 맨발로 걷게 만들고 뭐 보니까 그마 뭐 내가 좀 뭐 힘이 든 비행도 있었지만은 또 뭔가 좀 나답게 살아갈 국리를 참 열심히 한 것 같아요. 담을 의식을 안 하고. 예, 예. 우리는 너무 좀 한쪽 방향으로 좀 쏠려 있는 것 같아요. 특히 요즘은 뭐 이렇게 모두가 이렇게 가야 될 것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여기서 막 경쟁을 한단 말이에요. 그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몰릴 때 내가 뭔가 좀 참 연령이 그런데 내가 뭔가 좀 잘할 수 있고 좀 재미를 느낄 수 있고 이런 부분을 좀 찾아가지고 좀 뭔가 어설프고 처음에는 네. 좀 힘이 들고 느릴 수도 있겠죠. 네네. 그렇지만도 뭔가를 이거 하나 좀 내가 좀 장기적으로 좀 잘할 수 있고 뭘 할 수 있는 걸 찾아가지고 하는 게 그게 참 내 경험으로는 그게 참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. 그러면서도 내가 꼭 좀 하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너무 이렇게 한 방향으로 또 뭔가 이렇게 꼭 이런 방향으로, 이런 코스로, 이런 속도로, 이런 프로그램으로 가야만이 꼭 내가 뒤처지지 않는 것 같고. 근데 다들 그렇게 가고 있는데. 똑같이. 근데 그 사람들이 과연 그러면 다 뭐 잘 되고 또 행복하냐 하면은 아니다라는 거지. 그래서 칼럼, 회장님 칼럼 중에서도 남들과 똑같이 사는 건 낭비다. 그게 이제 그런 의미신 거죠. 예. 예. 나만의 뭔가를 한번 찾아봐라. 그래서 한번 미쳐봐라. 아침 7시부터 나와서 지금 한 2시간 넘게 됐는데 회장님하고 좋은 공기 마시면서 갑천변 신나게 뛰고 또 이렇게 오랜 시간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보약을 먹게 해주시고. 예. 예, 수고하셨습니다. 예, 수고하셨습니다.